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년 6월 14일 아침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더럽힌다 하는 의미인데, 히브리서 4장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로마에서 나고 자란 10대 소년 사무엘의 박기오키는 안식일을 지키는 제일인 교인이라며 이단으로 조롱받고 배척당할 때가 많았다. 그래서 그는 안식일의 의미에 관해 광범위한 역사적 신학적 조사를 벌였다. 그 연구가 빛을 발하여 1974년 6월 14일 오늘 날짜 박효키는 이탈리아 로마 교황청 그레고리오 대학교에서 초기 기독교의 일요일 준수에 관한 박사학위 논문을 인정받았다. 1551년 이그나티우스 로욜라가 설립한 이 명문대학을 졸업한 비가톨릭 학생은 박키오키가 최초이다. 아마 지금까지도 유일할 것이다. 박키오키는 성경과 고대 사료를 빠짐없이 조사한 뒤 이렇게 결론 지었다. 안식일을 대신한 일요일 채택은 에루살렘의 원시교회에서 사도적 권위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약 1세기 뒤에 로마 교회에서 시작했다. 유대교, 이교, 기독교 요소의 상호작용으로 안식일을 버리고 일요일 존수를 채택한 것이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얼마 안 되어 사도교회에서 일요일 준수가 시작됐다고 주장하는 기독교 조술가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오랜 뒤에 기록된 사복음서의 부활 이야기를 보아도 그 주의 첫날이라는 일상적인 표현만 등장할 뿐이다. 마태복음 28장 1절, 마가복음 16장 1절, 2절, 누가복음 23장 24장 1절. 누가복음 23장 54절, 그리고 24장 1절, 요한복음 20장 1절, 19절, 26절, 한글, 킹제임스 버전. 그마저도 일요일 예배에 대한 암시는 없다. 제자들은 부활을 기념하기는커녕 유대인이 두려워 문을 굳게 닫고 모여 있었을 뿐이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6절. 제7의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 사이의 변함없는 약속의 상징이라고 성경 여러 곳에서 확실하게 알려준다. 안식일은 창조주간에 온 인류를 위해 제정되었고, 창세기 2장 1절로 3절, 하나님의 변함없는 시간 속에 지성소로 매주 우리를 찾아온다. 지성소로 매주 우리를 찾아온다.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이 세상이 본래의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된 뒤에도 안식일은 계속 지켜질 것이다. 이사야 66장 22절로 23절. 매 안식일 우리는 하나님의 즐거운 쉼과 놀라운 복을 누리도록 초청받는다. 히브리서 4장 4절 9절로 11절. 네,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초청받았네요. 놀라운 즐거운 쉼과 놀라운 복을 누리도록 안식일마다 매주 일곱 번째 날인 오늘날 토요일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초청을 받습니다. 파티 가는 거 좋아하죠?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시고 그 시간 속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하늘의 잔치를 함께 누리도록 예.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시간의 지성소를 주셨네요. 성소와 지성소의 그 이야기도 또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성소를 주신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만들어 온 하늘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그 모형 속에서 뜰이 있고 장막이 있죠? 그 장막 속에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을 하면은 아주 흠없는 어린 양,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매 하나 구구구구 소리를 내겠죠?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텐트 속에 있는 거의 200만 명 이상이 살았던 그 광야에서 아, 오늘 아침에 또 누구네 집에서 또
싸웠나 보다, 또 뭔가를 훔쳤나 보다, 거짓말했나 보다, 이런 식의 그 십계명에 의한 그런 거를 그 백성들은 알아요. 그때는 그 즉시로, 네, 잘못되면은 그 저기가 보였으니까, 또안 보여도 또 양심적으로 잘못했다는 걸. 그래서 거기서 마당에서 피를 잡, 아니, 짐승을 잡고 그 피를 제단 위에 이제 손을 씻고, 예, 제단 위에서 흘린 피를 안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커튼에 이렇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날마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주 지저분해지고 냄새가 나는데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예, 그 커튼을 걷어내고 새로운 커튼으로 달고 그 커튼을 이제 뭐 새롭게 이렇게 바꾸는 일을 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역할을, 양의 역할을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그 선악과를 먹을 때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하와가 그렇게 예, 뱀의 꾀임에 빠져서 결국은 꾀임에 빠졌기도 하지만 본인이 선택한 일이죠. 그리고 아담도 본인이 선택한 일이었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는 죽음을 맞이한 사망을, 이렇게 슬픔과 고통과 이별이 이 땅에 오고, 네. 또, 예수님은 하나님과 약속을, 태초부터 하셔서, 징조와 사시 가운데, 넷째 날, 해달별이, 예, 하루 24시간, 1분 60초, 네, 1시간은 60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그 시간을 보면 어떤 암시와 예언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다 이런 것들이 왕들한테 꿈을 보여줘서 세상 역사를 보여주시는 다니엘서나 앞으로 오심하고 하시는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세상 역사를 볼수 있어요. 어떤 기점을 딱딱 주셔가지고 제일 긴 역사가 2300주야라고 나와요. 애언에서는 하루를 1년으로 보면은 2300주야가 중세기 암흑시대가 있었던 그런 일들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짜에 그 시간에 정확하게 오신 그 애언을 보여주셨고 이제 두 번째 십자가에서 죽음을 죽음으로 이겨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아픈 사람, 눈먼 사람, 벙어리, 예, 귀먼 사람, 발이 절룩거린 사람,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려내시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써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일단은 하늘 대제사장으로 예, 우리를 처소를 위해 예비하러 가심하고 하시고 지금 대제사장의 역할로 그 더러운 그 커튼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실 때 하늘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서 그 커튼이 이제 아무 다 이루었다는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하늘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조사하셔서 심판하시고 가장 공정한 재판을 하나님 앞에서 하시면서 우리 한 사람도 그 깨끗함의 죽음을 면치 못하지만 다 죽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다 잠자는 거라고 말씀 표현하셨어요. 우리가 잠잘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잠이 들었다가 깨어날 때도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꿈이나 꿨지만은 생각 없이 일어나는 그런 죽음이라는
표현을 잠에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맞이하는 죽음은.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제대로 된 재판과 심판을 받아야, 그리고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감당하셨기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광야에 들린 노뱀의 형상처럼 쳐다봤을 때 뱀에 물리지 않고 살았잖아요. 아래를 쳐다본 사람들은 다 죽었고. 그런 비유들이 이제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제 정확한 시간에 이런 세상에 난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죠. 우리 주변에 우리가 생각도 못한, 상상할수록 두렵고 무서운 그런 공포의 분위기에 있지만,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라.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수아에게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마태복음 가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성령님과 함께 있도록 저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흉내를 내며 예수님이 주고 가신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지도자들과 우리 주변의 지도자들, 그리고 구역사회나 또 교회 지도자들이 정말 중요하죠. 교회도 여러 교회가 있지만 진정으로 예수 하나님께 기도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이 모든 것 뒤에 그것을 더하시리라 하시는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성경 속에서 보화처럼 캐내어서 오늘 하루도 힘을 가지시고 함께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기를, 그리고 우리 이웃과 또 일가와 친척과 친구들, 또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가족들, 어린 아이까지, 어른에서부터 어린 아이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기를, 지혜를 주시기를, 오늘 하루도 그 사람들 사이에서, 직장에서도 지혜롭게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보내고, 우리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소금물을 간간하게 타가지고 입을 헹구고 목을 가글거리고, 또 눈도 겉에만, 눈을 뜨지 않고 이렇게 겉에만 부어넣고, 코에다도 그 소금물을 조금 넣어서 헹구고, 그런 상태에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흐릿하고 머리도 약간 딩딩한 그런 상황에서 밖에 이제 안개가 많이 꼈네요. 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눈 비비고 일어나서 지금 여기 나왔습니다. 이 매끌매끌하고 아무것도 바르지 않았는데, 이제 바세린, 그 아쿠아포라는 아이들을 발라주는 바세린이 좀 촉촉하니까 눈가하고 입가, 코가에만 이렇게 평소에는 바르고, 이제 외출할 때는 조금, 교회 갈때 말이죠. 교회 가는 날이 유일하게 외출하는 날이니까, 주로 아이들 집에서 같이 사니까 우리 아가들하고 얼굴도 부비고 그러니까 거의 바르지 않습니다. 조금 건조하니까 이런 데만 조금씩 발라주고요. 다시 편거 손에 약간 끈적하면은 그냥 휴지로 닦아내거나 이렇게 비비거나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여행 나간 사람들 모두 다잘 많은 것을 보고 상과 바다와
또 나무와 꽃들을, 예, 다른 문화를 잘 보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인간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이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에 기이함을 보고 건강한 가운데 돌아오기를 바라고, 요새는 AI로 얼굴과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서 제 모습을 이대로 전화로 영상 통화해서 남을 속이고 또 뺏어가고 잡아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또 성행한다는 뉴스가 떴더라고요. 아무쪼록 서로 암호를 주고받고, 엄마 맞아? 엄마가 알고 있는 어떤 것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야지 제대로 된 영상 통화를 한다고 또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참 어이가 없었지만, 뭐 그런 속에서도 여지껏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있었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부 모두 안전할 수 있기를, 내 사람을 해야 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지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보호함을 받고 또 서로 가족들이 안전한지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돼버렸네요. 옛날에는 그런 교통수단이나 이런 문명기기가 없었을 때는 서로 먹는 거 가지고 그한 동네가 보호받기도 하고 몰락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큰 사회가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예, 영상 가지고도 그렇게 되네요. 어찌됐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런 속에서 살면서, 바로 그때가 우리 예수님이 또 오실 때라고 합니다. 가장 도덕적으로 어두운 이 세상에 촛불같이 불빛, 조그만 불빛 하나가 그곳을 향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불빛 비추자, 환하게 비추자, 예, 작은 불빛 비추라, 환하게 비추라 하는 것이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하루도 May God bless all of you. 예. 아멘.